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제가 현재 국민의힘의 그런 대선 후보 선택 과정과 관련된 이른바 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우려를 담은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시민들이 이미 국민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그런 치명적 결점이라든지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간단한 저의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의님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기가 막히고 한숨이 자주 나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택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준석이란 사람이 당대표라니 의심이 많이 갔지만 그것이 바로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에겐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긴다면 다시 문재인이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 부정이 악행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당과 함께 국민은 눈을 뜨고 또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보기도 힘들고 지칩니다. 아주 화가 잔뜩 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의 말씀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격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경선 소위 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정말 많은 분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댓글이 거의 400개 정도가 달렸으니까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정확하게 사실과 진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이수진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ARS는 아마도 괴물이 될 것입니다. 3차 여론조사 결과가 천지를 흔들 것입니다. 그래도 1차와 2차는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3차 여론조사로 조작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봅니다. 이분은 이수진님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추진될 것인지 1차 컷오프가 9월 15일이니까 그때 과연 황교안 후보를 살려놓을 것인가. 그토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를 침입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이슈를 아주 그냥 초기에 그냥 제거하기 위해서 8강에도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무리수를 아주 두게 된다면 모든 권한을 100% 가운데 80%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그런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80%, 70%, 50%, 1차, 2차, 3차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선관위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뭐 무리한 이야기라든지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이긴다는 님은 오늘 글을 남긴 중에서 가장 동의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과 그리고 현 집권 세력이 반대당 그러니까 야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정말 기이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뭐 이 이야기 중에서 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여론조사 기간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방송하고 또 이것을 주요 언론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럼 국민들은 이제 쇠뇌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 후보 가운데서도 가장 다루기 쉬운 만만한 사람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 추론인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라든지 약점을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후보를 그냥 낙마시켜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국민 여론조사라는 것은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은 마지막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통과한 선거 결과 당락 득표수 A 후보 몇 표, B 후보 몇 표, C 후보 몇 표 그것만 통보받고 나머지의 그 안에 제조 공정, 조작 공정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만은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국민주권을 훔친 것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처분이나 선의를 바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블랙박스를 전혀 볼 수 없으니까 국민도 볼 수 없고 1야당인 국민의힘의 또 선거를 이 주관하는 그런 부수도 볼 수 없고 오로지 블랙박스를 만지고 다루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니까 그냥 던져주는 것은 먹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참 이 문제가 정말 큽니다. 서기동 님도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 온전한 정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방식입니다. 뭐 이렇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스파크 813님은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크 813님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이제 공론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4.15 총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절대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킨 그 주역들에게 다시 대통령 선거 후보 결정을 맡길 수 있냐 이야기죠. 맡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뭐 며칠만 준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가장 요지에 있는 사람 풀을 한 30명 정도를 뽑은 다음에 그 가운데 예, 그다음에 또 무작위로 해서 몇 사람을 뽑아서 그분들이 그걸 조직해가지고 하면은 글쎄 한 뭐 3, 4일 정도 되면 1,000명 조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 2,000명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3,000명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야당의 그런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샘플을 1,000개를 뽑는지 2,000개를 뽑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번 이준석 씨는 2,000개 샘플을 가지고 승부를 바꾼 거 아닙니까? 2,000개가 뭐고 3,000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염된 그런 데이터를 중에서 뽑아야 되면 당연히 오염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밖에 오히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김완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모른 척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은 모두 공동정범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해피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0배수를 누가 선정합니까? 여론조사기관이 뽑는 그 30배의 모집단을 누가 선정합니까? 그리고 또 해피님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통신사 컴퓨터가 랜덤으로 선정한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대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영향력 하에 그것도 보통 영향력이 아니고 아주 강한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통신사도 우리나라처럼 관이 영향력이 정치 권력이 영향력이 강한 사회 통신사가 온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가장 주체에 해당하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라든지 영향력 하에 통신사와 국내의 주요 여론조사들이 다 휘하에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업체라는 이야기가 업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제공한 30배수의 오염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떨어뜨려야 될 사람, 밀어야 될 사람들이 나누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같은 주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겠지만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든다는 것이죠. 황명주님은 이런 종류의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문제를 발생할 거냐 아주 단도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고 보면은 대한민국은 부정 여론조사 때문에 망해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작을 하는 가장 기초 토대를 만드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동원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KS현님은 이 황명주님의 의견에 대해서 부정선거는 내란죄에 버금가는 것인데 이런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야당이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와 같은 이런 야당의 그런 몰지각함, 몰이해 그리고 의심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참 많은 분들의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KS현님은 한마디로 위장야당이다. 위장보수다. 이런 야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고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참 공정이란 그런 단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생각이 반듯하고 온전한 국민들은 여야의 어떤 정치적 득실이라든지 좌우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 이 나라가 뭐 우리도 살아야 되고 아이들도 살아야 되고 손자 손녀들도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런 현재와 미래를 깊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이 걱정한다면은 가장 근저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선거만큼 중요한 게 있냐. 그런데 그 선거에 발생한 문제를 의혹과 의심만 있다고 하더라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데 의혹과 의심을 넘어서 너무나 대단한 증거물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는 이런 기이한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